지지어 새끼들 잡는 게 내 일이고.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 보셔야 되는데요. 9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서도철로 다시 돌아온 배우 황정민입니다. 그럼 내가 제 집에 살지 말라고 그랬지. 대통령이 나왔을 때부터 진짜로 많이 기다렸고 저 역시도 너무 원했고 1편을 만들 때 속편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제작진들과 배우들과 함께 자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황정민 배우님께서 대타형트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어?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1편이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베테랑에서 황정민 선배는 서태철이죠. 그리고 친히 아는 동료, 동지. 관객분들한테 서태철의 그 좋은 장점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싶었고. 형님! 밥 먹으러 갑시다! 촬영장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주셔가지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을 할 때 표정이 제일 좋은 배우. 액션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배우.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저는 늘 몸을 사리고 싶습니다. 사리고 싶은데 자꾸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제 베테랑 배우다 보니까 100 이상을 끌어올려줍니다. 한국 토종의 그 아주 감칠맛 나는 액션이 나옵니다. 베테랑 2에서 박선우 형사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가장 이제 다른 것은 정혜인 배우의 등장일 텐데 신입 형사이고 막내 형사인 만큼 열정과 패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새롭게 풍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혜인 배우는 약간 반전. 진짜 얼굴과 다르게 완전 상남자더라고요. 액션 스쿨에 가서 관절기라든지 기술들을 연습을 했고 몸을 좀 자유자재로 써야 되다 보니까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장면을 스턴트 없이 했고요. 태라 그러잖아요. 태가 되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동작들이 참 힘있고 굉장히 잘 소화해내줬어요. 혜인 씨가 훨씬 잘해요. 역시 제가 묻어갔죠. 글쎄요. 쉽지 않던데요. 아프더라고요. 신하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는 늘 행복합니다. 사실 유수환 감독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편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지? 1편에서 보여줬던 색깔과 2편에서 보여줬던 색깔은 틀립니다. 1편이 밀크 초콜릿이라면 2편은 다크 초콜릿이다. 익숙함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그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유승환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 쉴 새 없이 그 몰아붙이는 그런 액션과 어떤 스토리 전개를 막 따라가면서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강렬한 액션에 음악이 들어간다. 베테랑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고 강준석 감독님께서 곡을 하신 전편의 테마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편곡을 해서 넣었고요. 주로 장르적으로 따지면 베테랑 테마는 시원한 락앤롤 사운드가 주를 이룹니다. 극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보면은 같이 분노하고 같이 통쾌하고 뭔가 같이 함께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년 만에 다시 돌아온 럭키 비키한 영화 베테랑 2 추석 때 옵니다. 극장에서 꼭 이 영화를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에 꼭 부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재밌는 영화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석 때 차례 지내지 마. 그냥 베테랑 2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내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지냈어.